물에 쳤습니다. 오, 크다. 자, 물에 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쭈꾸미 시즌 오픈을 맞이해서 연목항에 해송 2호 타러 왔어요.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라 편집장하고 고민을 한 거짓말부터 100번을 한 것 같습니다. 예약 현황란 보니까 선장님께서 이렇게 좀 예약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왜 인원이 안 찬 걸까요? 그랬더니 예, 일부러 안 받은 면도 있습니다 하시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2020년 9월 1일 쭈꾸미 시즌 첫날입니다. 물때가 오물인데 내일이 살입니다. 오늘 만조가 15시 14분 거의 퇴청 가까운 시간에 만조고 간조가 9시 57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9분 거의 5시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오전 10시까지는 계속 날물입니다. 저 포함 6분밖에 안 타셨는데 구독자님이 계셨습니다. 아침 못 먹었는데 샌드위치 챙겨주시네요. 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형님. 너무 맛있네요. 채비를 안 했는데 오늘 오물이니까 18호는 아침부터 좀 무겁고 16호 그리고 아침이니까 고추장 연그린이 도는 고추장 축광도 안 시켰는데 자 대망의 첫 캐스팅입니다. 오 B 자 로드는 버트대 손잡이 되는 모차르트 베르디 타코 문어대 로드인데 초리대는 무지만은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릴은 바낙스 아폴로예요. 기어비가 7.0대1 그게 있었는데 그게 좀 보조 릴로 갖고 오긴 했는데 상태가 좀 메롱입니다. 자 16호 대망의 첫 캐스팅. 아 설렌다. 왕눈이 고추장 왕눈이에게 오 뭐야 10m 안되겠는데 라인은 4합사 0.35 처음에 저도 1년 만이니까 오 후미 히트 하셨어. 바람 불어서 길을 잡다 보니까 배가 라인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라인 엉킬 저기도 없겠는데. 쭈꾸미 미끄럼틀 이거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8시간 9시간이란 이 시간이 조금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쭈꾸미 미끄럼틀 있는 선사와 없는 선사는 그 시간이 누적돼서 나중에는 몇십 분 차이가 납니다. 멋지게 여기 다 설치해 주셨네. 추가 조금 날려가지고 추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16호에서 18호로 자, 저 멀리 배들이 모여있죠? 저기까지 가실 모양인데 선장님께서 한 번씩 찍어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캐스팅 오우 수심이 엄청 얕어. 선장님 한 5m 정도 될까요 여기? 5.9m 와 6m네 저는 기본적으로 쭈꾸미 때는 좀 어두우면 축광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해 뜨기 전에 너무 밝은 게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떠 봐야지 압니다. 날이 적어도 어스무레하는 그 정도까지는 돼 봐야지 알죠. 어우 나오는데 등을 무슨 집어등처럼 폈네. 어우 밝다. 네, 포인트 나오나 봅니다. 오 잡으시네. 맞은편 배에서 자 쭈 시즌에만 볼 수 있는 오 여기도 한 1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밑걸림이 좀 있네. 자갈밭인데 조금 거친 자갈밭입니다. 커튼질 한 10번 정도 하고 자 물에 쳤습니다. 오 크다. 자 물에 쳤어요. 자 첫 수는 방생. 자 제가 자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쭈꾸미 시즌 오픈된 게 실감이 나네요. 어우 잡으셨어.
나오긴 나왔는데 잘은 안 나온다. 오, 개체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 저쪽 둘러봐도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오, 아버지 잡으셨어. 오. 아, 후미에 잘 잡으시네. 광민이 민문이 고추장이 안 물었어. 모짜르트 고추장. 와, 쭈꾸미 배가 많다. 쫙 멀리도 한 물이 있는데. 아, 이건 윌링도 놓치고. 이게 두 마리. 어? 어? 야야야. 쭈꾸미 망에 밀어넣는 것도 서투네요. 아이고, 됐다. 감은 살아났어. 모짜르트 고추장에 섞고 바닥을 항상 또 찍으셔야 돼. 낚싯대를 오르락내리락. 작죠? 어? 지가 알아서 들어가네? 오. 와, 배 좀 봐. 진짜 쭈꾸미 대첩이다. 요거는 사이즈 조금 되네. 자, 지금 왜 갑자기 나오냐면, 뭐 애기도 고추장 이게 맞겠지만 이제 어스무레하게 조금씩 밝아지죠. 작다. 으, 자식이 쐈어. 뭐야, 갑이야? 오씨, 컸다. 와, 날씨는 엄청 좋고 바다는 장판인데 너울이 배들 이동하는 것 때문에 생기네. 우와. 네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9월 1일입니다. 쭈꾸미 오픈 첫날. 오천, 무청포, 영목항 이 선사들이 다 모였어요. 갑자기 막 저 오른쪽에서 막 쭉 이동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수십 대가 몰려옵니다. 와, 너울 장난 아니다. 와, 대박이다, 너울. 배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너울 치는 거죠, 이거? 와, 대박이다. 코로나 때문에 출항 못한 선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근백대 가까이 돼 보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저 너울 오는 것 좀 봐. 우와, 향복이 향복. 어, 선수에서 좀 하려고 했더니. 와, 전쟁이야, 전쟁. 와, 이거 봐. 장난 아니다, 진짜. 아이고, 여기 포인트 와서 처음이네. 오, 몸을 못 가는 거였어. 너울 때문에 그래, 너울 때문에.
저 전쟁터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여기만 와도 그나마 너울이 조금 주네. 와, 그래도 그 이 잔여 너울이 또 있어. 저 안에는 지금 백파도 치는 듯한 바람 터질 때 그때 너울이었어요. 와, 대박이었어. 애들 너울에 죽고 진짜 아니. 와, 어이구. 그런 게 먹을 만하죠. 그렇죠. 와, 너울 장난 아니다 진짜. 자꾸 배우는지 확인하면서. 우와, 서 있질 못하겠어. 너울을 빨리 적응해야지 이거. 작다. 오, 씨. 너무 수심이 얕아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아, 이거 정도만 돼도 좀 살겠네. 힘드실 텐데. 아우, 저 위에 있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선장님,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아, 16인승 배 6분만 타셨으니까 호미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또 수심 얕아서 이런 데서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어? 두 마리다. 쌍거리 나오네요. 그러면 애기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되겠지. 계속 나온다고 하네. 오, 갑자기 누나야. 조금 크다. 나 일단 집중해서. 자, 갑자기 부하가 조금 느껴지는 게 부하랑 좀 둥둥 떠내려는 것 같은 게 바람이 좀 터지죠?
키오라 레이저 축광용. 아직 50마리가 안 되네. 아직 50마리가 안 돼. 아직 50마리가 안 돼요? 예. 뭐가 좀. 열심히 했는데. 예, 예. 아, 이, 아, 문이 그쪽으로 돼 있구나. 따문따문 하네요. 오늘 많은 말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아, 왔다. 자, 20포추에 애기 두 개. 이렇게 따문따문 나올 때 연습하시는 겁니다. 사이즈 좋다. 밑바늘은 안 무네요. 날이 흐린 게 쪼까 보시게 하네요. 자, 인제 50마리. 어, 예보에는 흐리지 않다고 했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흐리네요. 그렇게 모여있던 배들이 이제 좀 흩어지네. 배들이 흩어지니까 너울이 좀 덜 합니다. 몇 수나 하셨어요? 네? 몇 수나 하셨어? 17마리요. 어. 가부증 얼마나 한 거는? 어. 아직은 애기죠? 이야, 7시 반에 소방 선택은 이거 큰일인데. 끝내 아랫바늘에서만 나오네. 에이, 하나 뗐어요. 컨디션이 뭐, 오, 예쁘다. 거의 1시 반에 왔는데 낚시 하시는 거 좀 구경하다가 뜰 체질 하시는 분들도 안 나오더라고. 첫날이라 그랬는지. 자, 햇볕이 조금 납니다. 나올 땐 또 눈화에다가, 안 나올 땐 안 나오다가, 따박따박. 그나마 좀 해가 좀 뜨니까 상황이 조금 좋아집니다. 해가 좀 났죠?
고백이. 그냥 쏟아야지. 몰더모 담긴. 100마리요. 자, 울로그 슈퍼브라이트. 피톤이 혼자였나 보다. 와, 뭔가 배가 다 모였어. 다른데 다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다 모인 거겠지. 그나마 조금 조금 나오니까. 오늘 이리 첫날인데 배가 많아서 200개 찍으려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저기 무리하고 한 1km 떨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멀리 나오니까 너울이 없네. 어우. 자, 여기도 수심은 10m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입질이네. 어? 뭐야? 갑이야? 오, 갑이가 있네. 진작 일리 오지. 씨알이 좋네, 씨알이. 야, 요럴 때 느나 오면 한 100개 찍겠는데. 저기도 안 나오나 봐. 하나, 둘, 배가 탈출 하네. 와, 저기 멀리. 뭐, 조금 나온다, 뭐, 이런 무전 들으신 건가? 배가 한 6, 7척이 따라오네. 저기가 어디지? 삽시동가? 와. 나오는데? 선생님 나오는데? 네, 나와요. 다른 배는 무전 맞고 온 거예요. 와, 선생님 여기 오시니까 쭉. 전남배는 다 붙이는 거예요. 와, 와, 쭉 따라와. 어? 갑자기 나오는데? 오, 갑자기. 자, 혜성이호가 식사를 따로 배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저거나 한 곳에 모아놓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거나 포인트 이동할 때 그럴 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꺼내서 드시라고. 일종의 배려죠. 내가 시간, 돈 투자해가지고 이 멀리까지 와서 재밌게 힘들게 재밌게 힘들게 낚시하는데 식사 시간에 따로 구애받지 않고 배식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니까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꾼들은 그 신경 다 아실 거야. 오, 따박따박 가끔 드나 이렇게 나오네. 따박따박만 나와도 200개는 채우고 갈 텐데. 자, 정조가 가까워지니까. 오. 왜 갑자기? 배 다 이쪽으로 오면 여기 또 노을 져서 포인트 깨지죠? 여긴 어떻게 알아내셨대? 무전 들은 배가 선단배 이쪽으로 오셨고 무전 들은 배가 제 눈에는 세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어르신 감 잡으셨네. 햇빛이 나가지고 삼지 커팅 장갑을 좀 꼈습니다. 여기는 다 작은 것만 나오나? 원래 수심 깊은데 작은 게 있는 건데. 자, 간신히 간신히 150개. 아, 어르신 잘 잡으신다.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잡은 거야? 오늘 최소 쭈꾸미다. 자, 이건 살려줘야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선장님도 계속 관망하셨나봐요. 저까지 해서 3명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3분만 딱 더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삑삑 하니까 다 있네. 자, 한 10분? 아니, 5분? 아니다. 한 18분 이동하셨나 봐요. 아까 거기 포인트에서. 와, 멸치 잡아먹으려고 삼치가 그냥. 오. 아직 오전이긴 하지만. 마리수가 처참하니까. 낚시 하면서 밥 먹어야지. 도시락을 어디서 맞추시는 거지? 해상피싱이 은근히 도시락 밥맛이 좋단 말이죠. 우리 애들이 선장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따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뭔 짓이야? 얘도 한 마리 잡았어. 자, 여러분 보이시죠? 감각의 낚시. 쭈꾸미는 감으로 하셔야 돼요. 던져놓고
뭔가 이상한 문천 있지. 아니면 추 무게가 손에 있거든. 11시 50분, 오전이 다 갔습니다. 어? 그래도 늦자마자 나옵니다. 따박따박만 나오면 우와, 나올지요. 내 쭈꾸미가 흉년이 되려고 그러나? 작년에도 흉년, 재작년에도 좋지 않았는데. 아이, 잘못했네. 100. 170개. 안 늘어났네요? 네, 안 나와요. 200개 못 채우고 있어. 잘 보인 이름 하나.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안 나오네요, 진짜. 잘 마시겠습니다. 선장님도 안 나오니까, 쭈꾸미 안 나오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시는데. 이야, 오늘 정말 시원찮네요. 배들이 모여있는 데서도 맞은편 배들 보면 많이 올라오지 않고, 물색도 괜찮고, 다만 유속이 조금 빠르다 뿐인데. 근데 뭐 감당 못하고 그럴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오늘은 이삭 잡기도 굉장히 힘든 것 같네요. 금박 한번 써볼까요? 로테이션 다 했는데 안 올라오면 쭈꾸미가 없는 거고. 이야, 물색도 좋고 다 좋은데. 떨물 줬어요, 아침에. 아침에? 아침보다는 떨물이요. 상등수만 괜찮은 건가? 드디어 200개. 아이고, 1시 넘어서 200개 찍었습니다. 1시 32분이네요. 1시간 반? 3시 정도 채점하신다고 하면 1시간 반 동안 몇 마리나 잡으려. 느나만 하면 뭐 100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만 느나는 오늘 힘든 것 같고.
왜 갑자기 너울이 이래? 우와. 매주 안 하던 멀미가 나네, 이제. 또 크다. 자, 천수만 안쪽으로 쭉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실 줄 알았더니, 와, 대박이다. 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수심 그렇게 깊지 않은 데인데. 20호추로 느끼기에는 부담스럽다. 너무 작아. 자, 안 나와서 힘들긴 했습니다. 9월 1일 쭈꾸미 금어기 해제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그냥 저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밥을 오전 한 10시 반, 11시 그때쯤 먹은 것 같은데 밥 먹고 나서 따문따문 나오더니 그냥 그 이후로 그냥 계속 그랬습니다. 누나 인 것 같다 그러면 3마리? 많아봐야 4마리? 첫날이고 계시니까 200마리 못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장님 열심히 하셔갖고 부응해서 같이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대비 잘하세요. 아, 근데 이 영상 올라가면 이미 태풍 지나갔겠다. 학생이에요? 예. 오, 엄청 잘 잡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드님이시죠? 예. 아빠보다 훨씬 잘 잡은 것 같은데. 어우, 많이 잡았어. 아, 많이도 못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침에 담은 거는 조금 시선도 떨어지니까 아침에 담은 거는 제가 잡아가고. 어머니, 저도 올해 첫 출조라 많이는 못 드리겠고. 아니, 아니, 예, 예, 예. 아, 아침에 아니요. 샌드위치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까지 까나. 이거 가지고. 그냥 가방에 있다 둘 거예요. 아, 아니, 예, 예. 가지고 뭐 잘 먹었어, 나오니. 아, 우리 또 있는 아들. 네, 아니, 잘 먹게요.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아들, 너 오늘 형보다 훨씬 열심히 했으니까 아, 한 100만 줄게.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어르신, 막판에 감 잡으셨던데 너무 아쉽습니다. 예. 한 마리나 두 마리 꺼내면은 뭐 다 일구야들 마지. 조그마한 게 무슨 이제 감각도 모르겠고. 야, 그래서 처음 출조가 진짜 미련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누우시면 자꾸 그것만 생각나죠 이제. 자, 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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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예.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